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제 통영의 부동산 매물, 개발 정보, 관광지 등을 공유하는 부부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유튜브 채널 짬뷰입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는 바다의 해금강과 촉빛 바다가 있는 거제도로 갑니다. 2027년 서울발, 수서발, 광명발, 고속철도 종점역이 들어서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입니다. 사등리는 내년 중반 착공하는 내륙고속철도의 종착역 예정지로서 역세권 개발 용역을 올 연말까지 의뢰된 지역입니다. 남부내륙고속도로와 거제역의 추진에 대한 자료는 이전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요. 거제 통영간 국도 14호선은 이미 6차선 확장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우선 거제 도시지역에서 성부리까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거제역에서 해금강, 동부면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등 둔덕 상둔, 거제 옥산, 거제 서정리로 두 개의 터널화로 국도 14호선 지선으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통영 방향의 국도 14호선입니다. 여기서 통영 거제대교까지는 10분 정도이고 통영 시내까지는 약 15분의 거리입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매매로 거래되는 이 토지의 위치는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다비나 현황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1128제곱미터로 약 340평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의 농지입니다. 그래서 거래시 농취증 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매매 희망 가격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오늘 매물 위치입니다. 고속철도 예정지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700m 정도의 인접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상공에서 본부와 토지 경계 표시입니다. 이 토지는 거제역 역세권의 개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토지입니다.